하고자 하는 컬러를 우선 원코트 해주실 거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뭐 투톤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탕을 우선 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콧 진행해 주시면 큐어링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원코트 해주시고 나면 무엇을 해주실 거냐면 바탕을 일단 무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트탑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팁이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요 코듀로이 느낌 굴곡진 부분 있죠. 들어간 부분까지 다 무광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매트탑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나는 이 중간중간이 조금 더 유광 느낌을 나게 해서 바탕은 유광을 내서 좀 더 굴곡진 걸 더 확 드러나 보이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매트탑 말고 그냥 일반적인 탑 보여주실 거예요. 미경화 남지 않는 탑으로 사용해서 유광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무광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도포해주시고 나면 큐어링 할게요. 자, 매트탑 도포하고 나오면 이제 뭐 해주실 거냐면 요 골드는 이제 가장 생명이죠. 요 이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을 만들어 줄 텐데 이렇게 그냥 쭉쭉쭉 세로로 된 선을 그려 주실 수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좀 많이는 안 해놨지만 보시면 뭐 이렇게 가로로 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양은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위에 가로, 뭐 밑에도 가로, 중간만 세로로 할 수도 있고 뭐 전체 가로를 해볼 수도 있고 그죠? 사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모양은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광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예 이 밑에는 모양을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세로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할 때 선을 그릴 때 제가 사용한 젤은 저희 제품 중에 이 픽스 젤이에요. 일단 점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게 좋아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점도가 높은 클리어 픽스를 사용했고요. 자, 라인 브러쉬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긴 브러쉬를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이런 세로 라인, 일자 라인 같은 걸 긋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준비해 주시고요. 중앙부터 진행해서 우측, 좌측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 줄 텐데 브러쉬를 푹 집어넣어서 붓끝까지 집어넣어서 젤을 내가 떠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떠오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앞쪽이 많네? 상관없어요. 자, 쭉 떠오신 걸 가지고 중앙 가운데 부분부터 일자로 그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어디는 좀 두껍고 어딘 좀 얇아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만 두께를 맞추세요. 완전히 똑같이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줄 먼저 해주시고 자, 또 떠줄게요. 자, 젤을 또 떠와서 이번엔 우측으로 이제 그려줄 텐데 제가 지금 그린 요 한 줄의 두께 있죠. 요 정도 두께를 띄고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브러쉬예요. 브러쉬가 길고 텐션이 좋을수록 일자로 그려지기가 쉬워요. 짧은 걸로 하시면 생각보다 흔들흔들 거려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팁은 브러쉬를 최대한 바닥에 많이 붙여서 쭉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바닥에 붙여서 쭉 당겨서 온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젤이 모자란 데는 얼마든지 채워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왼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건너 볼록볼록볼록한 느낌 나게 이렇게 보이시죠? 볼록볼록볼록. 자, 다 됐죠? 지금 다 하는 사이에도 전혀 흐르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했는데 혹시 원하지 않게 뭐 선이 넘쳤다 흘렀다 뭐 이런 경우 있다면 뭐 이런 스퀘어 브러쉬 준비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딱 빼시 살짝 여기 한번 수정할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이렇게 약간 입자가 좀 보이는 정도의 살짝 굵은 글리터거든요. 이런 0.2mm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리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얘를 바로 여기에다가 픽스젤 위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손님 손이면 이렇게 대고 쭉쭉쭉 뿌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손님 손은 아니니까 열심히 뿌려볼게요. 그래서 이때 요 글리터가 고루고루 뿌려져서 붙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글리터가 안 묻은 부분이 있으면 골든 느낌이 좀 잘 안 날 수 있어서 고루고루 뿌려주세요. 그래서 팁에다 할 때 그냥 힘들면 이렇게 해서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나는 고루고루 다 묻은 것 같아 라고 하면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요 한번 털어서 볼게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자, 이렇게 털어보면 보이세요? 아까 픽스젤 있던 부분만 설탕 묻은 것처럼 이렇게 묻은 거 보이죠? 그리고 혹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묻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긁어두셔도 돼요. 긁어주시면 이따가 아트가 좀 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글리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고 실제로 만지면 도돌도돌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실 거냐면 완전히 다 털어주시고 가운데 부분엔 글리터가 없게 만들어 주신 상태로 아까 처음에 사용하셨던 바탕 컬러 있죠? 그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바탕을 뭐 그라데이션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똑같이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풀코트였기 때문에 풀코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쭉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브러쉬 그냥 뜬 상태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렇게 했을 때 글리터가 젤에 묻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안전하게 팔레트에 덜어서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 안전하게 팔레트에 덜고 스퀘어 브러쉬 사용할게요. 7번 스퀘어 브러쉬 사용해서 쭉쭉쭉쭉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색칠되면 이렇게 도돌도돌도돌한 느낌이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도돌도돌도돌. 그래서 이때 양을 좀 넉넉하게 하셔서 요 글리터 사이사이까지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이 부족해서 글리터 사이사이에 젤이 안 채워지고 비면 그 부분에 컬러가 들어간 것처럼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사이사이 다 채워주세요. 자, 되셨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실 거냐면 지금 잘 보면 이게 젤을 넉넉하게 채우다 보니까 요 가운데 고랑진 부분 있죠? 굴곡진 요 사이 부분에 이 색상 젤이 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해놨을 때 올록볼록 굴곡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실 거냐,
지금 브러쉬에 남아있는 젤을 좀 최대한 빼주시고 브러쉬를 세워서 이 고랑진 부분에 들어간 젤을 살짝 긁어서 뺀다는 느낌으로 빼주실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바닥이 보이게 쭉 긁어주면 이렇게 바닥이 나오죠? 마찬가지 긁어서 바닥 긁어서 바닥 그러면 완벽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자, 요렇게 되시면 요때도 마찬가지 큐어링 하지 마시고 이번엔 어떤 파우더를 준비를 해주시냐면 사실 벨벳 파우더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러면 느낌 쉽게 나오는데 벨벳 파우더를 제가 사용을 하려고 해봤더니 원하는 색감에 맞춰서 다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벨벳 파우더 색깔에만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인 아크릴 파우더예요. 그래서 클리어 아크릴 클리어 파우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대로 바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뿌려주셔도 됩니다. 전 요거는 그냥 찍을 수 있어서 찍을게요. 그래서 찍고 톡톡톡톡 최대한 털고 손님 손에는 놓고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손님 손 담갔다 빼셔도 돼요. 그러면 짜자잔 아까랑 다르게 딱 매트해지면서 더덜더덜덜덜한 느낌? 살아났죠? 만약에 아크릴 파우더 없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돼요. 필러 파우더. 우리 여기 손톱 보수할 때 쓰는 거 있죠? 필러 파우더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엠버 파우더도 괜찮습니다. 다 해보세요. 요런 파우더 유지, 그 파우더류를 사용하시면 다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써보시고요. 짜자잔. 자, 요 상태로 큐어해서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해놓고 좀 밑에 나는 요 굵진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까 사용했던 스퀘어 브러쉬 있죠? 얘를 살짝 세워서 이 굴곡진 느낌이 좀 더 놔주고 싶은 부분에 콕콕콕콕콕콕 살짝살짝 찍어주세요. 바닥으로. 그럼 거기가 굴곡 표현이 조금 더 쉽게 잘 됩니다.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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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나면 매트탑을 도포를 따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 굳이 도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바로 파우더 바르고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트탑 도포한 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광보다는 때가 조금 더 잘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만약에 시술을 하시게 되면 손님에게는 미리 고객분께는 말씀을 드리고 시술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고 나오면 파우더 한번 남은 거 가루 꼭 털어주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도도도 도도도도 이렇게 볼록볼록해진 거 보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골든 아트 보여드렸습니다. 간격 맞추는 거 이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니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